안녕하세요. 네, 집어동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 올해 맞춰서 절임 배추를 어떻게 세척을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루 전날 여기서 절 이제 배추를 절여요, 여러분들. 절입니다. 절이고 나서 이렇게 배추가 잘 절인 배추들이 이렇게 지금 지나갑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절인 배추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배추들이 이제 요 이제 벨트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렇게 배추가 이제 절인 배추를 이렇게 이제 세척을 하면서 요 안에 혹시 있을 모를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이제 흙 같은 경우를 제거하기 위한 1차 버블 세척 과정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수압으로 공기방울을 생성을 해서 세척이 잘 되게끔 여기서 계속 1차적으로 공기를 쏘아줍니다. 이렇게 공기를 쏘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통돌이 형태로 빙빙 돌아가면서 혹시 모를 찌꺼기를 또 잡아줍니다. 또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추가 올라오면서 있는 수압을 통해서 한번 세척을 이렇게 해줍니다. 와, 배추 보세요. 좋습니다. 와, 배추 좋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배추가 속이 노랗고 꽉 차야 돼요. 그래야 김장을 했을 때 1년 농사다 보니까 실패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추가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여기서 버블 세척 2차 과정을 세척을 해줘요. 여기서 세척을 통해서 한 번도 혹시나 또 덜 빠진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세척을 통해서 2차 버블 세척을 막 계속 해줍니다. 와, 이런 거 장난 아니죠, 그죠? 공기가 보글보글보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이제 세척을 하면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보시면은, 예, 통돌이 한 번 더 이제 찌꺼기 제거 작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추가 또 올라옵니다. 와, 배추. 올라오죠. 수압을 한번 더 쏴주고, 와, 배추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다. 아, 여기 보세요. 이야. 이렇게 배추들이 속이 차고 노란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수압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사람이 한 번 더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을 해서 이물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훑어주고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는 공간인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버블 세척을 통해서 1차, 2차, 3차까지 버블 세척을 해주지만은 한 번 더 사람을 손을 거쳐서 간다는 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세척을 상당히 지금 저희가 깔끔하게 저희가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물 빠지는 고 지금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배추에 이제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배추를 많이 넣어 드리려고 여기서 이제 물 빠짐 제거를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겉에 속껍질 상태가 갈색이라든지 좀 질긴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해줍니다. 요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다 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희가 요 상태를 가게 됐으면은 겉에는 안 좋은 껍질이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질긴 애들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은 또 물기를 이제 빼면서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양념을 이제 묻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잘 김장을 이제 김치냉장고 이렇게 보관을 잘 하기 위해서 너무 그 껍질을 많이 제거를 하진 않고 맛있는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잘 선별을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써서 저희가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물기 빼는 과정 보이시죠? 예, 물기를 빼고 또 여기서 손질을 하고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기계적인 부분에서만 해서 바로 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기를 한 번 더 빼고 거기서 겉에 한 번 더 저희가 손으로 다 지금 어머님께서 이렇게 다 칼로 다 오려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배추를 여러분들이 좋은 배추를 만나서 절일 절일 수 있는 배추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손을 거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맥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추 이제 저걸 제거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장을 저희가 지금 한 포기씩 두 포기씩 해서 키로수에 키로수 20kg 이상 맞춰서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택배 회사에서 이제는 이제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물이 또 셀 수가 있다 보니까 그 택배회사에서 20kg가 넘어가면은 택배를 안 가져가요. 무작위로 한번 뜯어보고 무게를 재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보내서 넣어드리고 싶어도 20kg 넘어가면은 택배회사들이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추를 보기 포기씩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내드리려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2.26 예, 이런 식으로 무게 맞춰서 그리고 위에 약간 무게 조금 덜 나가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요 해서 타이로 새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꽁꽁 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테이핑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배추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전날 예약을 하게 되면은 배추가 못 갑니다. 왜냐면 배추는 하루 절이고 그 다음날 세척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3일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편해요. 12월 만약에 김장을 10일날 해야 돼서 10일날 받으려 그러면은 택배 회사들이 그날 바쁘면은 저녁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미리 김장 양념 다 해놨는데 저녁에 오고 사람까지 다 맞춰놨는데 배추가 늦게 왔을 경우에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문을 예약하시는 분들은 김장하기 전날 받으셔갖고 그 다음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